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치아웃대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정말 엄청난 녀석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세 중의 대세인 SUV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캠핑이나 아니면 레저 활동, 그 다음에 차박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쪽에 있는 ML350 클래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판매하는 금액은요, 1099만원입니다. 10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2006년 8월에 등록한 200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7,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벤츠의 ML350 M클래스 2세대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정말 요즘 레저 활동, 그 다음에 뭐 캠핑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정말 정숙한 휘발유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 패밀리 SUV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일단 앞면부 보시면 2세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스포티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멍까지 이렇게 내가지고 공기 역학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릴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큼지막한 벤츠의 엠블럼과 정말 지금 보시면은 큼지막한 라이트 부분. 근데 라이트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백화현상 하나 없습니다. 정말 깔끔한 라이트 상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옵션으로 보면은 전방 감지 센서와 그 다음에 헤드램프 워셔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와서 옆으로 보시면은,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휠도 5스포크 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지금 보시면은 50% 정도, 반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외관 관리 상태도 정말 좋아요. 이제 옆에서도 문콕기스, 진짜 눈썹 찌푸릴 만한 부분 전혀 확인할 수 없고요. SUV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루프레일과 그 다음에 크로스바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말 캠핑을 좋아하시고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 레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은 동일하게 5스포크 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 역시나 앞타이어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UV 하면 또 4륜구동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차량도 4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성과 그 다음에 접지력 면에서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범퍼 상태,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진짜 듀얼 머플러까지 정말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옵션으로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당연히 ML 클래스 정말 넓고 또 넓습니다.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2열을 접지 않은 공간 보시면 정말 넓죠. 2열을 접게 되면요, 정말 넓은 공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바로 2열 시트 한번 접어볼게요. 네, 이렇게 2열 한번 접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넓은 뒷자리 공간 마련되죠. 네, 제가 누워도요 충분하고요. 차박하시는 분들 최적의 SUV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금 컨디션 면에서도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외관 상태, 흠잡을 거 없는 정말 관리 상태 끝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ML350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 한번 앉아봤습니다. 일단 실내로 들어왔고요. 첫 번째로 지금 인테리어 느낌 좀 클래식하긴 합니다. 확실히 클래식한 감성은 있지만 그래도 벤츠 감성이 잘 살아있고요. 시트 보면은 일반 그냥 가죽 소재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알칸테라 소재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앉았을 때 이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 휘발유 SUV가 대세인 만큼 뉴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면은,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기능,
그 다음에 조수석까지도 메모리 기능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튼들도 전체적으로 볼륨 버튼,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그 다음에 트립 차량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계기판에 저 77,97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주행거리답게 컨디션 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썬루프도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개방감 면에서도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동 상태 역시나 열리는 모습, 닫히는 모습 아주 끝내주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ECM 룸미러에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가시면은 또 벤츠 순정의 블랙박스까지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DVD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공조 시스템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에어컨 틀어보면요. 바람 세기 상당합니다. 무지막지하네요.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이 SUV의 특장점, 그 다음에 벤츠 ML의 특장점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3단에 그 다음에 차량의 높이를 높여주는 에어 서스펜션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R, 그 다음에 DSR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차체 제어 장치죠.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 서스펜션 댐퍼 강도를 높여줄 수 있는 스포츠 버튼과 그 다음에 컴포트 버튼까지 진짜 깨알같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은 승차감 면에서,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즐기는 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아봤는데요. 일단 공간성 면에서 정말 넓습니다. 확실히 준대형 SUV답게 진짜 넓은 뒷자리 공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널널하고요. 정말 깔끔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칸테라 소재까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스포티하면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 정말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옵션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위로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뒷자리 편의 옵션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벤치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이 TV로 지금 CD를 넣으셔가지고 DVD나 아니면 비디오를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뒷자리도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 시스템 따로 또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뒷자리 옵션 면에서도 아주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500cc V6 엔진의 출력은 어떨지, 승차감은 어떨지 저랑 같이 나가보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 하러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뭐 SUV인 만큼 시인성 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우월한 높이 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높은 출력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데, 자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출력 면에서 아주 짱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도 잘 멈춰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하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제동거리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말 짧은 제동거리까지 갖고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 차량에 대한 성능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려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시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만큼 정말 정숙한 승차감과 부드러운 질감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게 벤츠의 기술력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정숙한 이 V6 휘발유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06년 8월에 등록한 200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7,000km,
네,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벤츠의 준대형 SUV ML350 클래스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차량 저희 요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 1,099만원입니다 정말 가성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즉시 바로 연락 주셔야지 이 차량의 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이 차량 이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SUV 차량 아니면 패밀리 세단도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그 다음에 제 리뷰가 재밌으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